KBO가 그제 NC와 삼성 경기에서 발생한 자동 볼 판정 시스템 판정 조작 논란과 관련해 담당 심판진을 직무 배제했습니다. KBO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이민호 심판팀장과 문승훈 주심, 추평호 삼루심 등을 직무 배제했습니다. 심판진은 앞서 NC 이재학의 투구가 자동 볼 판정 시스템에선 스트라이크로 기록됐지만 볼로 선언됐고 이후 사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대화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.